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의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의자를 고르는 기준이 딱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색상이었고요. 하나는 가격이었어요. 정말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흰색에다가 가격만 한 10만 원 언더에 적당하면은 의자를 그냥 사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던 의자가 이렇게 생긴 국민 의자 있잖아요. 이거 진짜 허리가 아작나는 의자거든요. 이 의자 쓰고 컴퓨터용 의자인데 얘보다는 낫지만 그 어떤 기능이라든가 허리의 편안함 이런 거를 크게 보장하지는 않는 한 8만 원대의 컴퓨터 의자를 샀죠. 그러니까 둘다 이제 흰색이라는 공통점과 적당한 가격이라는 건 충족을 했지만 여기가 놓친 기준이 있었어요. 내게 맞는 자세를 잘 잡아주는가? 그리고 내 환경에 적합한 의자인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의자를 고를 때 뭐가 정말 중요한가요? 했는데 이건 거예요, 이거. 의자를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외양간 느낌인데, 코를 잃고 이제 그 다음에 고치려고 알아본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허리 건강을 잃은 다음에 아, 자세를 좀잘 유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공간에는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 장소에 이 의자가 잘 부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자를 활용하는 곳이 지금 네 곳이 있거든요. 네 가지의 다른 의자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앉는 의자. 두 번째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의자. 세 번째는 적당한 가성비와 기능. 네 번째는 부담 없이 편안하고 무난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가장 많이 앉는 공간이 저희 집 메인 책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는 건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밥도 먹고 가끔 책도 읽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가성비와 기능은 사무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까지 가장 최고급의 뭔가를 놓기보다는 적당한 가성비의 무언가를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부담 없이 편안하고 무난한 건 미팅용 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용도로 의자를 안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의자들을 1, 2, 3, 4번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많이 앉는 의자인 사이즈 오브 체어의 프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흰색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흰색이 아니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옛날 아이맥 프로도 보면은 아이맥 프로만 검은색이고 뭐 이런 키보드나 이런 거다 검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정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셋업이 화이트인데도 꽤나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먼저 색상은 그렇고, 제가 이 의자를 앉아보고 되게 좋았던 게, 헤드레스트를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키가 작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어떤 의자를 앉아도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항상 머리 이렇게 닿는 느낌?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엄청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이거는 딱 정말로 저의 헤드를 레스트 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더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저는 팔걸이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키보드를 칠때 바른 자세가 엉덩이를 이제 의자 안에다 깊숙이 넣고 허리를 다 온전히 기대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은 어깨가 굽지 않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팔걸이랑 여기가 이제 편안하게 닿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높이를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제 팔이 여기에 그냥 힘을 툭 빼고 했을 때 편안하게 떨어지는? 이 사이즈 오브 체어에 좀 차이가 있다면 제 체형에 맞추는 맞춤형 의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의자를 구매를 할때 자기 키랑 앉은 키랑 몸무게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체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체형상 저는 어깨가 넓지 않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려가 돼서 이 팔걸이가 이 폭이 딱 조절이 돼요. 근데 다른 브랜드는 팔걸이가 막 이렇게 멀리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깨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걸이를 편안하게 이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 책상이랑 일직선이 되는 정도로 놓고 이렇게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도 본인이 신경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면은 10시간씩 앉아있는 게 의자인데 어떻게 10시간 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 1분에서 5분도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좋은 자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있어요. 60만 원 이상의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딱한 대의 뭔가 나만의 의자를 갖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내가 오래 앉아서 작업 많이 할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 프로 모델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적인 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올블랙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게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생각보다 화이트 책상과 아주 찰떡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의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의자는 거실에 있는데, 사이즈 오브 다운 체어인데요. 이 의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가끔 앉아서 뭐 노트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사실 방석을 썼었거든요. 근데 방석을 쓰다 보니까 계속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팔걸이도 있으면서 등받이까지 있는 좌식 의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사이즈 오브 체어에서 프로 체어 맞출 때이 의자에 또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집이 좁다. 그러니까 좌식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다용도, 뭐 식사를 할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노트북을 할 때, 앉은 상태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다 하는 분들은 이 다운 체어를 추천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앞에만 두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잘 밀리면서도 잘 고정이 돼요. 사실은 이 의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책상의 높이가 좀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상을 사실 맞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밥상에는 잘안 맞을 수 있고요. 이케아 책상이랑은 이게 또잘 궁합이 맞는다고 하니까 책상이랑 같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책상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책상이 제 의자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키가 157 정도밖에 안 돼요. 키가 이렇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의자가 사실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에 비해서 제 책상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사이즈 오브 발받침대인데요. 이 발받침대는 내돈내산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발받침대 제가 원래는 다른 회사 거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발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바닥을 구현해 놓은 느낌이고 옆에서 보면은 살짝 이게 경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발을 놨을 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으니까 책상이랑 이 의자랑 또 궁합이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의자랑 같이 나에게 높이가 맞는 책상을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에만 사실 가격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상까지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는 내 책상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발받침대를 구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자는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저의 사무실입니다. 일단은 사이즈 오브 체어 베이직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이직 모델은 프로 모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 모델은 굉장히 세밀한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헤드레스트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조절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높낮이랑 여기 옆에는 되는데 이걸 이렇게 좁히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파츠들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베이직을 선택하는가? 맞춤 의자를 경험해보고 싶다. 근데 꼭 프로까지의 미세 조정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는 분들, 그리고 화이트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어떤 것들이 프로랑 차이가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여기 어깨 너비 부분이 프로 모델은 이거 판 자체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 양옆으로 조절이 되고 이 판이 움직이진 않아요. 프로 모델은 허리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아예 이렇게 넓혀 놓을 수도 있어요. 얘는 요 너비만 돼서 사실 제가 이렇게 놓으면 놓을 수 있기는 한데 저에게는 이게 조금은 넓다. 근데 또못 놓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헤드레스트인데 저는 지금 저에게 딱 맞거든요. 근데 프로 모델은 이 헤드레스트의 이 각도가 이렇게 세밀하게 틱틱틱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조절되는 건 없고 이거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있는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자기가 해보면서 맞추는 건데 이거 자체의 각도를 이렇게 띡띡 올리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 모델은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예요. 모두에게 프로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베이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것도 팔걸이도 그냥 나쁘지 않은 싱크롤로 맞고 목도 나쁘지 않은 그걸로 맞는데 이 세밀한 조정은 내가 진짜로 내가 내 의자를 사는데 내가 정말 거기서 많이 앉을 자신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프로모델을 하는 게 맞고, 내가 아직 학생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돈이 아직 많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저는 베이직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컬러도 블랙도 있고, 이런 화이트 앤 그레이도 있고. 그래서 베이직 모델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냥 이 의자 자체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원래 쓰던 의자를 상상하면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저는 베이직 모델도 이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하얗기 때문에 이런 신발 자국이 날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텐으로 되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뭐 그런 차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몰입 체어인데요. 제가 이제 손님들 오실 때마다 어떠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의자를 의식 안 하고 앉잖아요. 근데 제가 딱 질문하자마자, 근데 의자 진짜 편하네요? 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보시면은 조금 더그 컴퓨터용 의자들보다는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헤드레스트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집에서 보여드렸던 다운 체어랑 비슷하게 생긴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다리가 길고 앞부분에만 바퀴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회의용 의자로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이즈오브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앉았던 게이 의자인데 허리를 너무 편안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팔걸 이런 게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앉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의자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아직 이제 키가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 그 수험생들에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필기를 하고 이러려면은 헤드레스트 어차피 못 쓰거든요. 이 채로 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분들이 앉기 되게 좋은 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자취생에게도 굉장히 좋은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원탁 테이블 두고 거기서 밥도 먹고 컴퓨터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 의자 하나 사시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뭐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그레이였으면 좋겠다. 흰색에 대한 끝없는 그 집착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저의 개인 취향이니까요. 아무튼 이 색깔도 사실은 어디나 원목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 그이 쉐입 자체가 되게 예쁘게 빠지고, 이게 되게 부담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필기하거나 그런 학생분들, 아니면 집에서 밥 먹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미팅 테이블에서 저는 식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도 되게 부담이 없고, 허리가 이렇게 되게 딱 닿이는 느낌이, 어떻게 해도 허리가 닿여있어.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보면 등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뭔가 의자 앉는 부분의 마감이, 사실 이 몰입 체어가 마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엄청 고급스럽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예쁘게 정렬을 하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밑에도 되게 넓고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도 잘 청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내 의자의 특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모델들이 라인업이 정리가 책자에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책자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게 사이즈 오브 체어 프로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은 모든 옵션이 가능한 거예요. 미세 조절한. 그리고 이거 사이즈 오브 체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베이직인 모델이고, 라이트는 맞춤 의자는 아니고 사이즈 의자고요. 맞춤 의자는 사이즈 오브 체어 베이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오브 몰입 체어가 진짜 이것도 엄청난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공부 환경에는 몰입 체어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사이즈 오브 다운 체어는 몰입 체어에 이제 다리를 조금 자른 느낌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좌식 환경, 제가 아까 말했던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그 발받침대는 책상이 좀더 크다 싶은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좀더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을 놓았을 때 엄청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발에 붓기도 덜 생기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오브와 제가 함께 만든 콜라보 굿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이 의자에 사이즈 오브의 라벨이 붙어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라벨이 타란 저의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쓴이 캘리그라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파란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센스 있게 파란색 이런 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책갈피라든가 그런 걸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딱 책갈피 사이즈로 나와서 소재도 굉장히 이런 코팅이 된 소재입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예쁘죠? 그리고 저의 그림이 들어간 마우스패드도 제공이 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면 엄청 하얗고
예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이벤트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나에게 잘 맞는 의자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색깔이나 가격이 아니라 사실은 사이즈입니다. 왜냐면은 평균적인 신체라고 생각하더라도 사람마다 안 증키나 팔다리 길이나 목의 높이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신발도 우리가 사이즈에 맞는 거를 해야 발이 편안하잖아요. 의자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의자를 어느 환경에서 사용할 건가. 제가 아까 다양한 의자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다른 곳에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환경에 맞는 의자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컬러와 가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보기에 있는 내용마저 참여하셔서 이벤트 선물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